자, 앞 시간에는 폼 속성 지정하는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폼 속에 들어가 있는 컨트롤의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이 레코드 원본을 가지게 되면 폼 속에 들어가 있는 컨트롤도 컨트롤 원본을 가지게 되죠. 마치 테이블 속에 각각의 레코드가 값을 가지듯이, 폼도 결국 테이블의 내용을 보여주는 어떤 도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입력도 할수 있고 뭐 수정도 할수 있지만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각 컨트롤에 필드의 내용이 담길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1번은요. 파일을 열어서 급여조에 이것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요거를 이렇게 조금 줄이도록 하고요. 줄여도 되고 이렇게 숨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선 본문의 TXT 4번, 여기가 본문이고 얘가 TXT 4번이죠. 그 다음에 TXT 이름, TXT 부서, 이렇게 컨트롤을 바로 지정해서 찾게 되면 속성 시트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그냥 여기에서 바로 txt 부서 txt 4번 이런 형태로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각 4번 이름 뭐 이렇게 바운더 시키시오라고 나오죠. 바운더 시키라는 얘기는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바운더는 연결시키다 뭐 이런 의미점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txt 4번이라고 하면 4번이라는 필드의 바운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하게 되면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이 있을 것이고 그 레코드 원본에 있는 각 값들 중에서 4번 필드가 txt 4번이라는 컨트롤 속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된다. 연결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xt 이름. 이 이름, 여기 있죠? 얘는 이름. 그 다음에 txt 부서죠? txt 부서. 여기 있죠? 부서는, 부서. 그 다음에 txt 직위는, 직위. 그 다음에 txt 기본급 그 다음에 txt 수당합계 여기에는 수당합계 자 이렇게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주면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본문의 txt 총액 언바운드 되어 있다는 것은 컨트롤 원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txt 총액, txt 소득세, 그 다음에 txt 기타세, txt 실수령액 이게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산식을 설정한다는 것도 역시 컨트롤 원본에 계산식을 지정해주면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걸 계산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원본에 계산식이 들어가게 되면 식의 결과 값이 컨트롤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네, 바로 는으로 시작하면 그것이 식으로 작동한다, 동작한다 이렇게 액세스에 알리게 되는 것이죠. 자, 확대 축소를 눌러놓고 여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력란이 좀 좁아서 좁게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 컨트롤은, 계산식은 는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txt 총액, 지금 우리가 txt 총액에 계산 컨트롤 값을 입력하고 있는데요. 자, 기본급 플러스 수당 합계로 값을 구하라. 기본급이라는 필드의 값과 수당 합계라는 필드의 값을 더해서 그것을 txt 총액이라는 컨트롤의 값으로 나타나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기본급 플러스 수당 합계.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기본급과 수당 합계가 필드 값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그 대괄호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죠. 다시 여기서 이런 형태로. 근데 이건 이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아, 이 계산식에서 필드 이름이나 혹은 컨트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대괄호로 둘러싸서 이건 필드야, 이건 컨트롤이야 이렇게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가 프로시저를 입력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구분을 둬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괄호를 입력해서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TXT 소득세에는 총액의 10%가 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이 급여 조회라는 것은 레코드 원본이 사원 급여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다시 펼쳐서 모든 액세스 개체를 보면 사원 급여 내역이라는 이 쿼리도 사실 실행을 시키면 이런 그 테이블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보면 TX 소득세는 총액의 10%가 계산이 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총액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자, 여기 이걸 보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얘가 TXT 총액이잖아요. 총액은 뭘로 구했습니까? 문제에서 기본급 플러스 수당 합계로 구했죠. 그래서 TXT 총액에 나타나는 이 총액의 10%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앞서서 그것은 그 레코드 원본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 레코드 원본에 있는 필드 값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컨트롤 원본은 결국 다시 확대 축소해 놓고 는이 총액은 어디에서 구한다고요? 앞에서 그 TXT 총액에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XT 총액에다가 자, 10%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10%는 계산식에서는 0.1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0.1이 10%다라는 것은 알죠? 100분의 10, 0.1.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컨트롤의 앞뒤로, 네? 컨트롤의 앞뒤로 대괄호가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입력할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대괄호를 둘러싸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TXT 기타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세의 30%. 그럼 여기에서 구한 것이 소득세죠? 그럼 여기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는 해주고요. TXT 소득세 라는 컨트롤에 들어가 있는 값에다가 곱하기 0.3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TXT 실수령액에는 총액 빼기 소득세 빼기 기타세니까 각각의 컨트롤의 값들을 그대로 빼주면 되겠다 그죠? 는뭐 빼기 뭐 빼기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첫 번째는 총액이니까 TXT 총액. 그 다음에는 소득세였죠? 그럼 TXT 소득세. 그 다음에 TXT 기타세. 기타세.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계산 컨트롤의 원본이죠. 실제로는 컨트롤 원본을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폼 머리글, 여기가 이제 폼 머리글인데요. 여기 폼 머리글.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폼 보기 상태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고, 미리 보기로 주어진 화면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이, 이쪽 윗부분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원별 급여 내역, 여기 위에 사원별 급여 내역이라는 부분이 레이블 컨트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리가 작업한 곳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을 표시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끌어내리세요. 적당하게 끌어내리면 이 정도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죠. 조금 더 내리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선택할 때는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정해도 되고, 자, 제일 간편한 방법은 얘를 이렇게 가면 여기 이 보이죠? 여기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를 이렇게 딱 클릭 한 번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적당히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이제 그 레이블 컨트롤을 만들어 주면 되죠. 자, 레이블 컨트롤은 여기 보면 여기 레이블이라고 나오죠.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 커서가 깜빡거릴 때 여기다 바로 이렇게 캡션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사원별 급여 내역. 됐죠? 이렇게 입력해주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라벨 4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 컨트롤의 이름을요, LBL 제목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사원별 급여 내용, 이것은 캡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굴림체 글꼴 이름을 굴림체로 해주고, 그 다음에 16pt, 글꼴 크기는 16,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여기죠? 가운데 표시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효과는 여기 보면 이 특수 효과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그림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항으로 보면 네 번째인데요. 본문의 모든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특수 효과를 기본으로 테두리를 투명으로. 본문에 보면 지금 여기 이 텍스트 상자들이 있죠. 얘를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모든 텍스트 상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속성 시트가 여러 항목 선택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컨트롤의 특수 효과를 이 기본으로 바꾸고요. 테두리 2를 투명으로 해라. 얘를 지금 투명으로 되었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명으로 해야 되니까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지금 그 문제에서 테두리를 투명으로,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TXT 기본급. 자, 선택을 해제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TXT 기본 그죠? TXT 수당 합계. 자, 여러 컨트롤을 선택할 때는 얘가 수당 합계잖아요. 컨트롤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 컨트롤을 선택할 때는 CTRL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TXT 수단 합계, TXT 종액. 앞서 작업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 종액 맞죠? 자, 확인을 한번 더 해볼까요? 이게 TXT 소득세고요. 그 다음에 TXT 기타세, TXT 실수령액. 여기 컨트롤 이름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TXT 기본급 수정할게.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할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데이터가 편집이 될수 없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편집이 될수 없도록 설정을 하라는 말은 잠궈 버려라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내리다 보면 잠금이라는 속성이 보이죠? 여기 보면 폰북에서 컨트롤 데이터 변경을 금지. 금지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잠금 속성을 예
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본문의 TXT 4번. 자, 얘죠? TXT 4번 컨트롤은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해라라고 했는데요. 자,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해라라는 것은 여기 보면 사용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본부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용 가능이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해라 라고 할 때는 아니요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4번이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는 거 보이죠? 여기. 예. 얘를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이 사용 가능 속성을 아니요로 해버리면 아니오를 해버리면, 자, 어때요? 예, 뭐할 수가 없죠? 커서가 안쪽으로 아예 들어가지 않죠? 깜빡거리지 않죠? 쉽게 얘기해서, 포커스를, 이 커서가 깜빡거리는 게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설정하려면, 어떻게 한다? 사용 가능 속성을 아니오로 지정해버리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폼 바닥글 영역에, 여기 폼 바닥글 영역이죠. 전체 총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 상자 컨트롤 얘를 생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 컨트롤 마우저 사용 부분을 좀 빼고 하도록 할게요. 이 활성화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한번더 누르면 활성화가 되지 않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끌어서 위치를 옮기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총액 합이죠. 총액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조금 이렇게 옮기도록 할게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우선 여기서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컨트롤의 이름은 txt 총액 합, txt 총액 합 이렇게 우리가 바꿔 주도록 하고요. 레이블은 총액합. 이거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라벨, 레이블. 총액합으로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폼바닥글 영역에 전체 총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서 총액의 그 합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역시, 확대, 축소, 이렇게 눌러서요. 너무 좁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sum 한 다음에, 됐죠? sum 한 다음에, 기본, TXT 총액에서 여기 값 구할 때 기본급과 수당합계 필드의 합으로 총액을 구했잖아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수당합계라는 필드의 합으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총액이기 때문에 전체 총액, 기본급과 수당합계 합의 전체 합을 구해줘야 총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역시 X가 자동으로 이렇게 대괄호 필드를 대괄호로 둘러싸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대괄호를 둘러쌀 수 있는 연습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폼 바닥글에 이렇게 값을 구하게 되면 이게 알아서 그냥 전체적인 총액의 합계를 구해주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지시사항.
모든 숫자 데이터 컨트롤은 통화로 설정하고 오른쪽 맞춤으로 지정을 해라. 숫자가 이제 기본급, 수당 합계, 뭐 총액, 소득세, 기탁세, 실수령액에 해당하는 본문의 컨트롤. 이 부분이 지금 본문의 컨트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본 바닥글에 있는 아까 우리가 이걸 뭘로 했죠? GXT 총액 합이라는 부분 이것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당 합계부터 있었죠? 얘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자, 이그 통화로 설정을 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통화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화 서식 형식을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폼 디자인 도구에 보면 형식이라는 탭이 있죠. 여기에서 이 글꼴에 가다 보면 이렇게 가운데 여기 오른쪽 맞춤하라고 그랬죠. 오른쪽 맞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면 전체적으로 오른쪽 맞춤으로 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 탭 순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 키보드에 보면 탭키 있죠. 그래서 탭키를 누를 때 옮겨가는 순서. 탭키를 누르면 포커스가 이동하잖아요. 그것의 옮겨가는 순서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폼 선택키에 뜨죠. 탭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작업하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시고 이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제일 첫 번째 TXT 4번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화살표 나오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요. 클릭하고 누른 채로 드래그 한다 그러죠. 끌어서 제일 위쪽으로 위치시키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TXT 이름 선택하고 그 아래쪽에, 그 다음에 TXT 부서 선택하고 이름 아래쪽에, 그 다음에 TXT 직위 선택하고 TXT 부서 밑에 TXT 기본급 선택하고 직위 밑에 그 다음에 수당 합계 총액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액 요 순서대로 눌러주면 되겠죠. 사실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고요. 이 컨트롤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가다 보면요. 탭 인덱스라는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0부터 시작합니다. 0, 우리 순서대로 조정해줬죠? 1 보이죠? 2 보이죠? 3 보이죠? 이 얘기는 탭 인덱스에다가 직접적으로 0, 1, 2, 3, 4, 5, 6 이렇게 지정해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폼 바닥글의 왼쪽 하단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명령 단추라는 것을 생성을 하시오. 명령 단추를 누르면 폼이 닫히도록 설정을 하고 이 컨트롤의 이름은 CMD 닫기, 캡션은 닫기로 설정을 해라. 지금 보면 여기 이쯤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수 있으면서 디자인에 가게 되면 여기 명령 단추라는 것은 예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컨트롤 마부사 사용해 체크를 해두고요. 이렇게 만들도록 합니다. 됐죠? 이러면 이 명령 단추 마법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폼 작업에 대해서 폼 닫기. 명령 단추를 누르면 폼이 닫히도록 설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지금 닫기라는 것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요런 상태죠, 요런 상태. 다음 눌러주고, 이 컨트롤의 이름은 CMD 닫기. 이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MD 닫기라는 컨트롤이 생성이 되었고요. 캡션은 닫기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쪽 그 컨트롤과 좀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보면
너비와 높이가 1.016이죠. 그럼 얘도 너비와 높이를 1.016.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제 특별히 그 높이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해두고요. 아, 아래쪽에 작업이 하나 더 있네요. 요 작업만 해주면 자동으로 맞춰지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주고요. 폰 바닥글의 명령 단추들을 화면과 같이 위쪽을 기준으로 동일한 높이. 자, 미리 보기 화면에 주어진 것처럼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정렬이라는 것을 통해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네요, 그죠? 자, 정렬이라는 곳에 가면 여기 크기 및 순서 조정이라는 탭이 있죠. 자, 여기에서 크기 공간이라는 곳을 누르게 되면, 자, 우선 가장 넓은 너비를 맞춘다는 거죠. 이렇게 딱 맞춰주고요. 근데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맞췄으니까 크게 지장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길이에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맞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맞춤. 여기에서 위쪽을 맞춰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 클릭해서 맞춰주면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미리 보기 화면에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작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작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해야 되겠죠.